만나 문명으로 인도했다. 하지만 불멸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힌 고대왕은 더 많은 크리스탈을 얻기 위해 피의 전쟁을 일으켰다. 온 세상이 피로 물들면서 크리스탈 또한 그 빛을 잃고 말았다. 오랫동안 황폐해진 땅에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세월이 지나 사라졌던 크리스탈은 조금씩 옛 모습을 드러냈다. 그 주변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강력한 대지의 기운을 받은 크리스탈은 다섯 조각으로 나뉘어 흩어졌고 빠른 속도로 대륙에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이를 생명의 크리스탈이라 불렀고 다섯 개의 생명의 크리스탈 아래 다섯 왕국이 세워졌다. 하지만 생명의 크리스탈 파편 일부가 고대인들의 피를 흡수해 악마의 보석이 되었고 악마의 보석과 계약한 자는 파괴의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세상에는 또다시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려는 자들로 넘쳐났다. 다섯 왕국은 생명의 크리스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파괴의 힘에 사로잡힌 건 아니었다. 악마의 보석의 저주를 막기 위해 아칸, 우르크, 즉, 타나토스, 헤스티아 다섯 왕국 영웅들의 여정 지금부터 시작된다. 제군들, 총사령관 플루토입. 우리 아르칸 제국의 식민지였던 우르크는 감히 우리에게 크리스탈을 강탈해갔다. 크리스탈의 부재로 우리 힘은 많이 약해졌지만 우린 다시 찾을 것이다. 가이에르군 후방 제어를 하고 나머지는 나를 따른다. 아카인 기사단. 저 강력한 첫 5급 전략의 서독. 정의를 수. 간이산. 사성 버튼은 고급 전략 버튼을 눌러 토미를 선택해봐. 토미의 궁극기를 이제 좋아. 고급 전략 버튼. 이 검에 모든 것을 걸겠어.
사령관님, 크리스탈을 발견했습니다. 피트. 네, 사령관님. 피트, 무슨 짓이야? 왜 우리 병사를 죽이는 거지? 토미, 크리스탈은 사령관님이 가져가신 거야. 그리고 목격자는 모두 사라져야 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처음부터 사령관님은 이것을 목적으로 했구나. 크리스탈을 다오, 토미. 어서. 사령관님, 크리스탈이 없으면 아카인도 위험합니다. 이것은 배신입니다.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겠다, 어리석은 녀석. 크리스탈은 있지만 토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친 것 같습니다. 토미를 배신으로 수배령을 내고 크리스탈을 옮겨라. 네, 사령관님. 플루톤 대장이 배신을 무사했구나, 라비! 내가 도와줄게, 라비! 수정 조각을 사용해서 지약을... 받아라! 이럴 수가... 이 지역까지 몬스터들이 나타나다니. 도와주세요. 이만 어서 내. 저도 돕겠어. 어쩔 수 없지. 몬스터들이 온다. 준비해. 카메라 조작, 캐릭터가 없는 손가락. 이곳에 비치. 저도 부대에 들어왔어요. 앞으로 다음에는 목적지가 같아서 다행이에요. 혼자서는 좋... 좋은 안내. 네? 이쪽이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넓어서 피해가 커요. 내가 다가... 네, 알았어요. 제가 보호 스킬 2를 타겟으로 토미... 자, 이번엔 토미 당신 차례예요. 이동 버튼을 눌러보세요. 저 앞으로 이동할게. 고급 전략 버튼을 다시 힘을 드릴게요. 효과가 있어. 이곳에 우리 힘을 드릴게요.
확실히 강해진 느낌. 다음에는 저 앞이야. 이곳엔 끝이야. 이곳엔 끝이야.